유부남 탑스타 유흥업소 여성과 원정 골프 무리 SBS 연예인 뉴스에 따르면 유부남 탑스타 A씨가 일본에서 유흥업소 여성들과 동반 원정 골프를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40대 유부남 탑스타 A씨가 일본 한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동반해 원정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연예인 뉴스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탑스타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국내 연예기획사 대표 B씨와 일본 치바에 위치한 고급 골프 리조트에서 30, 40대 여성 2명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즐겼죠. 이 여성들은 일본 도쿄의 중심부 아카사카에 위치한 한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로 브로커를 통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받아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건 불법인데요. 네 사람이 골프를 친 날은 서울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진 이틀 뒤로 주요 방송사들이 국가 애도기간에 동참하고자 예능 프로그램 편성을 취소하거나 다른 프로들로 대체했고 많은 가수들이 예정했던 공연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던 시기였죠. 이날 네 사람의 골프 비용과 술을 포함한 저녁 식사는 연예 기획사 대표 B씨가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 기획사 대표 B씨는 A씨와 한일합작 드라마 캐스팅을 상의하는 업무 목적의 자리였으며 한달 전에 약속된 자리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취소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죠. 그러나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반한 해외 골프 라운드와 저녁 식사가 통상적인 업무적인 목적의 접대 행위로 볼수 있는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탑스타 A씨 측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인지 전혀 몰랐다. B씨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날 골프를 치기 전에 처음 본게 전부라면서 일반적으로 골프 라운드를 하고 식사를 함께 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이며 술집에 가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예 기획사 대표 B씨 역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여성 지인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전날 골프를 칠수 있고 일본에도 능통한 여성들을 급히 소개해 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비즈니스 만남으로는 부적절하게 비춰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생각하게 됐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환경이 낯선 외국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